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 영상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지금 갤럭시 버즈가 있는데 라이브를 사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냐,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갤럭시 버즈 라이브 중에 어떤 거 사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살까요? 에어팟 프로 살까요? 이런 걸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지금 제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AKG N400이나 아니면 LG 톰프리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부모님한테 드렸고 하나는 지인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 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종종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가끔이고 메인으로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버즈 플러스는 이제 조만간에 방출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차차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버즈 플러스랑 요 라이브 요 두 녀석을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를 고를 때 정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픈형을 좋아하냐 아니면은 커널형을 좋아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오픈형이 뭐고 커널형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어팁 있는 거 아시죠? 요렇게 이게 있으면 뭐예요? 꽉 귀가 막히죠. 그래서 차음성이 좋은 형태인데 요런 거를 커널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처럼 이렇게 아무 고무 같은 이어팁이 없는 이런 형태의 것을 오픈형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특징으로는 이제 밀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잘 들어온다 라는 게 있고, 대신에 꽉 막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이 덜 하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 왼쪽에 있는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 제품인데, 요거는 커널형이냐 오픈형이냐 요 기준으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왜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아봐야 한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가로 주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2-3만원 정도 차이? 10만원대 제품을 알아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원, 2만원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그 커널형과 오픈형 취향 차이를 바꿔야 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커널형을 좋아하는지 오픈형을 좋아하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혹시나 이 버즈 라이브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요거 때문에 커널형보다 외부 차음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커널형이 이 오픈형 버즈 라이브에 노이즈 캔슬링을 켠 것보다 밀폐가 더 잘 돼요. 한마디로 외부 소음이 덜 들어와요. 만약에 외부 소리 차음이 된 게 좋다 라고 한다면은 버즈 플러스, 나는 바깥 소리도 좀 들리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은 버즈 라이브 요 녀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아요. 그래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음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거 세 가지는 전부 다 음질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음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음질에 대한 게 각각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그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에어팟 프로 그리고 버즈 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격이 된다면 이 녀석,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라고 하신다면 요 라이브 요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둘 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해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중에서는 단연 탑입니다. 이 에어팟 프로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WF-1000X Mark III 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에어팟 프로랑 노이즈 캔슬링 비교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건데, 그때 아마 중고 미개봉으로 구매했던 게 2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후반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서 바로 팔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와, 에어팟 프로가 진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요 녀석은 일단 노이즈 캔슬링은 탁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변에 에어팟 프로를 추천했을 때 뭐 불만족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조금 끊김이 있다. 가끔 가다가 뭐 왼쪽이 끊기거나 오른쪽이 끊기거나 한쪽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버즈 라이브의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외부 소리가 뭐 100% 차단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막 완전히 그냥 밀폐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물론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역할은 일정한 소음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음을 다시 반대파장으로 일정하게 내보내가지고 그런 일정한 소음들만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엔진 소리, 아니면은 뭐 지하철 소리, 아니면 비행기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는 절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잘 들려요. 물론 조금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에어팟 프로가 정말 탁월한 제품이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요. 이게 라이브를 켰을 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됐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설정으로 딱 들어가서 노이즈 캔슬링이 딱 끕니다. 그러면은 아, 되던 거였구나, 그제서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음악 생활을 하는데 라이브에 노이즈 캔슬링이 도움은 된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만을 위해서 요 녀석을 선택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통합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지만 뭐 에어팟 프로나 아니면은 이 버즈 라이브 요 녀석 둘 다 좋죠. 그래서 그것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안드로이드 유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어팟 프로는 조금 끊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뭐 며칠에 한 번 정도 끊길 정도라서 그 정도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나는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은 진짜 강추템이에요. 아직까지는 요 녀석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즈 플러스를 왜 방출을 하려고 하냐 라고 한다면 에어팟 프로랑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뭐 노이즈 캔슬링이 있냐 없냐 라는 게 있는데, 이 버즈 플러스랑 에어팟 프로랑 둘 다 커널형이에요. 커널형이라서 사실 겹치는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약 10만원 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중에 10만원 초반대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나 둘 다가 좋은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오픈형과 커널형의 차이 정도로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커널형 이어폰을 메인으로 쓸 게 이 에어팟 프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녀석은 놓아주려고 합니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다 전부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유닛으로 3, 4시간 정도만 넘으면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충전이 워낙에 다들 빠릅니다, 유닛이. 그래서 잠깐만 꽂아두면은 다시 또 몇 시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비교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좀 많이 차지했던 게 에어팟 프로처럼 철가루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여기 그리고 열어보면은 이쪽엔 안 생겼네? 안쪽엔 안 생겼는데 여기 여기 철가루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자석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버즈 라이브랑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런지 철가루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철가루 방지 스티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